우리 언니야 화병 나 죽을 것 같아. 왜 이렇게 여기 가슴에 화가 이렇게 많이 차 있어요? 죽겠어요. 그냥 뭔가 언니 주변을 보잖아? 그러면 언니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 같진 않거든, 삶이? 근데 그게 너무, 너무 숨이 막히대. 그리고 애 셋을 키우고 있어. 남편도 아이야. 근데 왠지 남편을 보면 언니의 감정이 그거 같아. 갓난 아이. 맞아요. 내 애들은 이미 중학생, 고등학생이라서 다 컸는데, 왜내 남편이 갓난 아이야? 미치겠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내말다잘 들어주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연애할 때는 너무 좋죠. 내 뜻대로 다 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좋다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냥 내가 하라는 것만 해요. 하라는 것만. 하라는 것만 밥 먹어 그러면 밥 먹는 거고 아무 소리 안 하면 밥도 안 먹고. 씻어야지. 그러면 그제서야 씻고. 이리 와봐 하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갈 정도로. 어머. 죄송하지만 네. 강아지야? 몰라.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줄 알았는데. 그냥 애들보다 더 해요. 진짜로. 그냥 애들은 지들이 알아서 막 척척척척 하는데. 이분은. 도대체 생각이 있으신 건지, 없으신 건지, 아니면 모든 걸다 저한테 맡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언니는 이거네. 남편이 이런 상태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사람인가? 혹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지금 궁금한 거잖아. 궁금하죠? 어떨 때 보면 언니 이 사람 이렇게 초점 없이 가만히 있는 거 보면 뭐라 그래야 돼? 빙의 걸렸네 이 생각도 좀 무섭기도 해요. 약간, 병이라면 병을 고쳐야 될것 같고. 근데 뭐, 병은 딱히 거기서는 뭐라 하는 것도 없어요. 제가 봤을 그러니까, 때는 심리적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남편분이 애초에 자라온 환경이 그런 환경이어서 잘 생각해봐요. 언니, 시댁 있잖아. 남편이랑 시댁 가면 언니가 느끼는 감정 없어요? 그냥 착한 사람이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문제가 그거야. 문제가 너무 없는 게 문제네요. 그러니까 생활이 너무 단조롭다고 할 수도 있고, 바른 생활 사나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지. 남편이 애초에 그냥 그게 습관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문제 없이 잘 커진 고마운 아들인데 사실상 보면 부모님이 남편을 그렇게 만든 것도 한몫이고요. 그리고 남편이 또 그거를 깨우치지 못하고 당연시하게 지내온 것도 문제야. 사람이 되게 약한 건가? 약하다라기보다는 부모님이 그 강한 거지. 이미 그 분위기도 집안 분위기도 엄했고 예의범절. 막 무슨 서당이었어. 약간 뭐만 하면은 딱 숟가락으로 머리 맞고 이런 집 정말 위계질서가 분명히 있는 집인데 남들이 봤을 땐 화목해 보여. 이 사람이 기도 못 피고 살았었나요? 그래서 아예 내 기를 죽이고 사는 건가? 그니까 기도 못 폈고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 아이들도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언니네 집 둘째가 조금 그래. 좀 닮았어요. 언니 말을 너무 잘 들어. 그냥 언니는 좀이 정도 되면 자기가 좀, 좀 자유롭게 할 거는 해야 되는데 둘째가 보면 약간 아빠 성향이 닮았거든? 이쁘긴 한데 그렇게 때려두면 또 아빠처럼 되잖아요. 맞아. 근데 우리 아버지가 성향이 그냥 톡톡 튀는 성향이 아니라 되게 선한, 그냥 착한 그런 네. 아들이었어. 양반이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말없이 무겁고요. 어머니는 땡땡대지만 아들이 말을 잘 들어주니까 크게 화낼 일이 없었던 거지만 결국에는 어머님, 아버님 원하는 대로만 아들이 살아준 거야. 그리고
언니는 내가 그래도 자기 주도적이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그나마도 선택한 건 언니야. 그동안에 내 인생, 40몇 년 인생에 자기 스스로 선택한 건 언니 하나밖에 없다? 제가 다 케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더 살피고. 근데 그것마저도 내 부모님이 또 오케이 해버렸어. 왜 언니가 그거에 또 벗어나는 행동은 안 하거든. 언니가 똑부러지는 사람이거든. 그렇잖아. 알아서 뭔가 더 해주고. 그러니까 부모님 너무 고마운 거야. 그러니까 허락을 했겠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 입장에서는 그거야. 내 부모님이 허락을 해준 여자네? 그러면 내 와이프가 대단한 거야, 더. 그러니까 더내말 듣고. 그쵸. 언니의 존재감이 이만큼 돼버리니까 자기는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되고 내가 해야 될 일만 하면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와 있기 때문에 언니한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세월이 그동안 계속 이렇게 살아와서 제가 잠시 만약에 집을 비운다든가, 그러니까 남편한테 책임감을 조금 좀 주던가, 그러면 혼란스러워할까, 혼란스럽지, 처음에는. 잘할까. 아. 근데 이것도 어쨌든 나이를 먹고 본인이 사회생활 또 못하는 건 아니잖아, 지금. 잘해요. 또 회사에서도 칭찬받고. 그러니까 창조적인 거 이런 걸 못하는 거고, 그니까. 잘하는 거는 그냥 잘해요. 언니가 집을 비워놨을 때 남편한테 지시를 하고 가. 이런 거 해라. 하고, 이렇게 하고, 요 시간대는 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해. 그러면 나요 시간에 이렇게 해서 갔다 올게. 이것만 알려주면 남편 또 그대로 해. 그러니까 언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멍 때리고 가만히 있고 뭐 바보 같으신 분은 아니야. 근데 그럼 그렇다, 일반 생각은 그렇다 쳐도, 왜 잠자리에서까지도 못하냐고요, 아무것도. 그것도 얘기를 가르쳐줘야 돼요? 아, 그 부분은, 그렇네. 그건 누구한테 가서 배워갖고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면은 그런, 야한 영화, 사랑 그걸 봐봐요? 영화, 그거랑 야한 봐요. 영화를, 만약에 틀어놓고 저대로 해줘 그러면은 해요. 하죠. 흉내는 내죠. 근데 일일이 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것도 그 뭐냐 그 흥분도가 좀덜 하잖아요. 남자가 진짜 좋아서 다가와가지고 해주는 거랑 저거 보고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랑 약간 느낌은 다르잖아요. 어떡하나, 진짜. 그러니까 남편이 그거를 자기 감정을 표현을 못하네. 그 감정이, 그 속에 있는 감정이 진짜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조금이라도 표현을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언니가 뱉어. 그렇게 하라고, 하나씩 당신 다시 지금 가르쳐줘. 당신 지금 느끼는 감정 나한테 표현해줬으면 좋겠어.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는 감정 느끼고 싶으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뭔가 행위라든가 말이라든가 스킨십 나는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진짜 이게 이래서 자라온 환경이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것들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런 것들조차도 그냥 못 배운 것 그러니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같아. 그리고 그렇죠. 아버님이 표현을 안 하시잖아. 그냥 정말 입 다물고 묵직하신 분이잖아. 그 성향을 보고 뭐 태어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못 배운 거야. 근데 애들도 걱정되잖아요. 근데 언니가 많이 하잖아. 언니가 많이 하잖아. 사랑해 이러면서 뭐 고마워 이런 그쵸. 말도 하고. 엄마 오늘 너무 슬퍼 이런 말도 하고 하잖아. 애들은 잘해요. 그렇지만 둘째가 아버지 성향 때문에 너무 순진하고 착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야 돼, 언니가. 그래야 아버지처럼 안 돼. 그러니까 아버지는 못 배운 거야. 지금도 좀 바뀔 수 없을까요? 지금부터라도 번호롭게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분명히. 언니가 그동안에는 답답해 이러면서 그냥 시키기만 했잖아. 근데 이제는 시키지 말고 언니가 원한다고 해.
부탁할게. 원해. 나도 그런 감정 느끼고 싶어. 감정을 표현해줘. 이런 식으로 그냥 신생아처럼 다시 해갖고 애기 키우듯이 가르치면 또 그지 가르친 대로 한다. 잘할 거는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애가. 그거를 너무 답답하다고만 하지 말고, 네. 그냥 그렇게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이거는 사실상 언니는 너무 힘든 고민이겠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보면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어. 왜? 방법이 있으니까. 남들을 볼 때도 뭐 좋겠구만 이래요. 그쵸. 나 갔다 올게 그러면은 집에서 뭐 있어 그러면 집에 있고. TV 보다가 몇시 되면 뭐 여기 차량스가 밥 먹어? 이러면 먹고, 그치? 그래. 설거지 해놓으라고 하면 하고. 그러니까 너무 착해서 탈이야. 그러니까 그걸 못 배운 거야. 그냥 무감정 뭐 병이고 이런 게 아, 그런 건 아니라 아니고. 환경적인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고요. 언니가 좀. 힘들더라도 가르쳐주고 원하면 그대로 해줘. 하실 것 같고, 난 그렇게 보여져. 괜찮아질 것 같아요? 속아는 마음은 뭔가 있죠? 표현하고 싶은 마음 있어요. 같은 게. 근데 몰라. 아, 방법을 몰라. 본인이 방법을 왜? 몰라서. 못 배운 거야. 봐봐. 그쪽 시어머니, 언니 시어머니를 봐봐. 지시명령조야. 감정? 없어. 단어에. 뭐뭐 해. 뭐뭐 이거 해야 돼. 이런 식의 명령조만 있고, 그거에 대한 감정이 섞인 대화를 안 해요. 아버지랑. 잘 봐봐. 아버지는 말 없어. 조용히 움직이기만 해. 잘 봐봐, 언니. 다음에 가시면. 그러면 뭐가 다르냐? 언니는 그래도 감정 표현을 하면서 남편한테 끌어주려고 하는 것만 다르지, 보편적으로 다 똑같아. 그쵸. 계속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리고 너무 가장 중요한 게, 나는 남편분이 언니를 만나고 나서 여기서 진심으로 웃기 시작하신 것 같아. 진짜 다행이다. 행복이라는 걸 언니로 인해서 느꼈고, 아, 내가 즐겁다, 이러면서 진심으로 웃고 이런 거를 여기서 느끼는 게 언니 만나고 나서부터 그런 거. 소름 끼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 알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야. 나 이거 불쌍한 사람이었네. 안쓰러운 사람이었고. 근데 못 배운 거지. 아니, 그 마음이 있으면 제가 좀만 더 노력하면 될것 같네요. 언니 그렇게만 해주시고요. 잘 잘하실 되실. 거예요. 아이고. 아이, 우리 남편 어떡해. 더, 그러면은 더 안쓰럽다 생각하고 보듬어 주고. 그쵸. 밖에서 사고 치고 내 아, 말안 혹시나 들으시고 막 그런 거. 바람 피고 막 맨날 술 먹으러 다니고 이러진 않으니까 감사한 거. 네, 좀만 더 제가 노력해보고 나아진 걸거 아니에요, 그게. 그죠? 많이 좋아진 거. 그러면 나중에는 더 꽁냥꽁냥 해주겠다. 그쵸. 오히려 감정 표현을 더 많이 해줄 수 있으니까. 그때 되면 기분 좋게 또 한번 올게요. 네, 언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에요.